전환하는 요리사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wonderful chef 아드리안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서 한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네. 예쁘죠? 네, 우리나라 한복은요 선이 곱고 참 아름다워서 네. 예, 한복의 이런 선 같은 거는요 옛날 어른들이 초가집에 그 동선을 가지고 네. 항상 둥글게 둥글게 했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인 것 네. 같아요. 아주 편해요. 네. 사실은 저는 사실 이 한복을 입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입을 때마다 저는 아, 기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복 입으면 다 멋있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추석날 주로 무슨 요리하죠? 저는 네. 추석날 전하고요. 네. 찜 요리하고 그리고 국 끓이고 나물 네. 무치고 뭐 그 정도 해요. 네. 그럼 오늘이 이제 특별날인 만큼 네. 무슨 요리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추석에서 제일 힘든 거가요. 네. 찜은 끓이면 되는 거고 국도 끓이면 되는 건데 네. 저는 손이 가는 음식이라서 아하. 전을 준비했는데요. 네. 추석 전날 아니면은 미리 그날 전만 부쳐놓으면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친척들이 갈 때도 제일 좋아하는 거가 전 싸주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죠? 오늘 다섯 가지의 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보시죠. 연중 우뜸인 명절 추석. 추석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 추석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정답게 식사하고 싶으시다고요? 생선, 소고기, 버섯, 연근, 두부로 만든 다섯 가지 전. 더욱 고소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명절 대표 음식 전. 지금부터 재료 소개할게요. 생선, 소고기, 버섯, 연근, 두부전의 주재료로는 흰살 생선 400g, 두부 한 모, 느타리 버섯 300g, 연근 1개, 소고기 500g, 달걀 15개, 밀가루 1컵과 오일 약간, 양념 재료로는 다진 파, 다진 마늘 각각 1큰술, 다진 당근, 다진 버섯 각각 1큰술, 설탕 반큰술, 녹말 4큰술, 청주 3큰술, 참기름 2큰술, 간장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welcome back everyone. 우리가 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전 준비되셨죠? 네. Are you ready? 네. 네. 뭐부터 할까요? 예, 처음에 뭐 할 거냐면은요. 오늘은 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한정식 집을 많이 가도 새송이로 전을 부쳐요. 근데 새송이는 쫀득쫀득한 맛이 있기 때문에 고기 네. 같은 식감이 있어서 맛이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아하, 그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저 느타리예요. 이 느타리 가지고 전을 하면 참 좋으니까 네. 이 느타리를 이렇게 잘라 주세요. 끝 밑동을. 네.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는 안 쓰고요. 안 쓰고. 네, 요거만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끓는 물에다가 슬쩍 데치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큰 거 있죠? 네. 그건 이렇게 잘라만 주시면 되고. 아하. 큰 네. 거를 네. 중간에 딱 한번 잘라.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이제 살짝 데쳐내면 돼요. 네. 그리고 너무 큰 것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좀 자르고. 네. 네. 그리고 이 전 중에서 저는요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전이 이 느타리 전이에요. 느타리가 의외로 맛있거든요. 아. 그래서 느타리 만약에 나물 무칠 때도요 네.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데쳐내시는데 나물 무칠 때 느타리는 소금 넣지 마세요. 끓는 물에 그냥 데쳐주세요. 그냥 데쳐가지고요 얌전하게 찢어서 참기름에 버무리면요 네. 소고기 채친 거 볶아가지고 나중에 젓가락으로 버무려내면은 음식이 아주 얌전하고 좋아요. 자, 네. 그리고 연근이 있어요. 연근은 썰어가지고, 연근 썰어보세요. 네.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 먹기 좋은 크기로. 선생님, 연근은요. 네. 그 연꽃 뿌리 맞나요? 아, 그럼 맞아요. 연꽃 아, 뿌리 맞고요. 네. 연근은 누가 먹으면 제일 좋으냐면은요. 왜 우리가 왜 무슨 사건 사고 현장도 보지 않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드시면 너무 좋고 아이들도 왜 공부하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왜 화장실 간다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면 배 아프다고 하는 애들 있죠? 그렇죠. 그런 애들이 연근 먹으면요. 이 심신이 안정이 돼서 굉장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어.
그리고 연근색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다가 네. 찬물을 저기 식초를 조금 타가지고 갈변을 방지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가요. 그 식초 넣고 하지 않는 거가 훨씬 연근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 아하.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꺼낼게 채반 좀 주시겠어요. 네. 그, 예. 그럼 밑에 있는 그 볼 그냥 하나 주세요. 네. 예. 작은 걸로 연근 썰은 거 갖고 끓는 물에 데쳐내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연근은 푹 삶아야 돼요. 삶아갖고 전을 해야지 맛있어요. 아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튀김을 할 때도요. 연근을 완전히 익혀서 튀겨요. 전을 부쳐도 그렇고 튀김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연근이 훨씬 맛있는 맛이 나고요. 연근 피클 할 때는요. 최대한 얇게 썰어가지고 그것도 끓는 물에 익혀서 나중에 식초물에다가 담궈놓으면 단촛물에 담그면은요. 연근이 더 아삭아삭하고 날로 안 익어가지고 그냥 했다. 느낌에 맛있을 것 같지만 텁텁한 맛이 올라오니까요. 그거는 꼭 지켜주세요. 네. 네. 모양도 참 특이해요. 사실 네.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이거 처음 먹어봤을 때 이게 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잘 안 먹어요. 이런 네, 그렇죠. 안 먹죠. 근데 보면 중국하고 일본에서 네. 먹죠. 예쁘잖아요. 이렇게 네. 구멍 뻥뻥 뚫려 있고 네, 참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요 설날에 연근을 먹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동그랗고 동그라니까 그해에 돈이 들어오라고 연근을 먹었어요.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건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연근 삶아놓고 네, 푹 삶아놓고 네, 삶고 네. 이제 고기는요 소고기가 돼지고기 같이 네. 보이는데 제가 미리 물에다가 30분간 담궈서 핏물을 완전히 뺀 상태니까 네. 이 상태에서 요 재료만 넣어가지고 버무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요 치대는 거는 오래 치대면 오래 치댈수록 이게 쫀쫀해져가지고요 완자를 만들었을 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냥 힘없이 성의 없이 하지 말고요 정성 예 아주 신경을 쓰고 좀 주물러주면은 네. 고기가 완자가 탄력이 있어서 맛있어지니까 네. 왜 패드 만들 때도 그렇고 완자 만들 때도 그렇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켜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열심히 텐션 네. 있게 네. 오케이. 그 볼에다가 네. 이제 그거 다 집어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거 드릴까요? 아, 작은 거. 거에다가 네. 하시면 되겠죠? 아드리안이 해보세요. 네. 이거 하나 넣고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그냥 뭐 순서대로 넣어야 되나요? 네,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랬죠. 뭐든지 설탕부터 먼저 넣으면 더 좋다고요. 설탕. 네, 설탕 넣어주시고 네. 참기름 넣어주시고 참기름. 네, 간장 넣어주시고 간장. 간장. 네. 그리고 네. 네. 다진 이거 넣을까요? 예. 네. 예, 다진 파요. 파예요? 예, 꼭 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진 네. 파. 다진 파라고 하는 거는요. 초록색은 넣지 않으시고 흰색만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건 당근이죠? 네. 네. 당근도 좀 들어가고. 네. 네. 이거 마늘인가요? 네. 네. 마늘도 좀 넣고 그리고 녹말 넣어주시고 녹말 다 넣어주시고요. 이거 제 양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네. 넣고 그리고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소금 넣어주시고 소금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옆에다가 연근이 삶아졌으니까 네. 이건 조금 놔두시고요. 이제 그것도 꺼내야겠죠. 일단 좀 놔둬요. 네네. 이렇게 예. 네. 그냥 놔둬도 되거든요. 네. 버섯 짤 때는요 키친타올을 올려가지고요 슬쩍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물기가 잘 빠지거든요. 물기를 이렇게. 다 빼고 네 이렇게 빼주시고 이제 연근만 옆에다가 놔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건 네. 얼마나 삶아야 돼요? 연근 익을 정도요. 지금 익을 정도로 삶았거든요. 네. 예, 이거 꺼내주세요.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전하다가 조금 바쁜 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삶아낸 다음에 빨리 튀겨버려요. 튀겨도 괜찮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놔주시고. 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네. 그러면 요 버섯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네. 저기 참기름 있죠. 네. 네. 요 참기름을요. 여기도 뿌려주시고, 여기도 뿌려주시고. 소금 후추만. 네, 소금 후추만 뿌리면 다 돼요. 네, 소금하고, 예, 후추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후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네. 후추요 조금씩만 이렇게 뿌리면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뿌려서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버무려 놓고요. 네. 일단 놔뒀다가. 네. 그리고 이제 생선 갖고 썰어야겠죠. 네. 생선은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은요, 주로 동태를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민어를 사기도 하고, 대구를 사기도 하는데요. 제일 맛있는 거는 싸구려 동태래도 민어만 나게 먹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어요. 아, 그래요? 비결이 뭐냐면은요, 보통 이제 어른들이 생선을 사왔으면은, 옛날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요, 무조건 여기에다가 맛소금하고 후춧만 뿌렸어요. 그리고 네. 막 뭐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밀가루 묻혀가지고 결합물을 지졌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완전히 다 해동이 돼야지만 되거든요. 옆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드리아는 뭐를 하냐면 네. 오늘 전에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요. 네. 모든 계란이 체에 한번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체에 내려주면은 모든 전이 옷을 벗지를 않아요. 뭐 아무리 뭐 환란이나 공고나 기근이 오더라도 옷을 벗을 일이 없는데 그냥 체에 내리지 않고 결합물을 입혀갖고 지지면은 아무리 얌전하게 붙여도 옷이 벗겨지니까요. 네. 오늘 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계란을 체에 내린다예요. 그러면 절대 벗겨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고. 네, 아드리안이 저 큰 볼에다가요. 네. 결합물을 한번 입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예 아니 그 볼이요. 그 작은 네, 예. 예 거기에다가 그리고 계란만 깨시면 될 거예요. 안으로 네. 딱딱.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생선 전을 썰을게요. 이거 네.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은요, 전 써는 요령은요, 생선 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자. 오늘의 네. 포인트인 것만큼 제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 계란을 잘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생선전은요, 조금 얼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놓고 제일 중요한 거가 소금 후추가 아니라 청주 참기름 소금 후추예요. 그것만 지켜주시면요, 전이 참 맛있어요. 네,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 있습니다. 생선을 해동할 때는요, 바닥에다가 키친타월을 깔고 올려주시면 아주 잘 돼요. 두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넣고 두부도. 이렇게 해서. 야. 그럼 선생님께서는요, 네. 추석, 매년 추석 때 네. 이런 전을 많이 만드세요? 아, 그럼요. 많이 만들고 네. 저희 집에 오면 다들 반찬을 가져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줘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네. 아, 저도 자주 놀러 가야 되겠어요. 아, 그럼요. 오세요. 이 계란을 내릴 때요. 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아니, 손으로 이렇게 버무린, 손으로 밀어버리세요. 아, 손으로 하는 게 제일 네. 편한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따가 소금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생선에다가만 청주만 뿌려주시면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추석 때요 전만 해놓으면요 일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 해놓고요 된장찌개를 넣을 때도 넣어주고 네. 고추장찌개, 전골 다 조금씩 넣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얼려놓으면요 속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아드리안이 계란이 그 체가 잘 안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계란 체 내릴 때는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릇하는 집에 가면은 이 체라고 다 똑같지 않은 어떤 거는 얼기설기한 게 있고 어떤 건 촘촘한 그렇죠. 게 있거든요. 조금 굵은 거에 내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입자만 끊는다는 거지 꼭 고운 체에다가 무슨 신사임당처럼 내리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건 체가 고와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시다가 한 번만 쏟아내면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복잡한 과정은 다 건넜고요. 네. 이제 고기만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한번 꼭꼭 주물러 주세요. 네. 손으로 꼭꼭 양손으로 쳐가지고 치대 갖고요. 네. 예. 주물러 갖고 해놓으시면은 아주 근사해져요. 음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크기를 동글동글하게 네. 저 계량 스푼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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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즈 크기에 0.5cm 올라오게. 오케이. 예, 만드실 수 있겠죠. 네, 네 아주 하세요. 자세하네요. 네, 네, 그렇게 해놓으시면은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녹말을 좀 묻혀놓을게요. 네.
이야. 지금 되게 녹말이 있는데 우리 옛날부터 전 부칠 때요 밀가루를 썼어요. 그냥 5천 년 역사 가운데. 네. 근데 그때는요 녹말이 다 비싼 거고 귀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녹말을 써주세요. 녹말을 써야지만 쫀득하고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꼭꼭 눌러갖고 이렇게 털어주세요. 네. 그리고 두부도요, 그냥 소금 후추 뿌린 거하고 참기름 무친 거하고 완전 달라서요. 저희 친정이나 우리 시댁 쪽에선 두부전 참 잘하는데, 요 두부전만 맛있게 놔도요, 별로 고기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한 7가지 정도로 하겠다 그랬을 때는, 말은 표고 있죠. 그거를 물에 불린 다음에요. 불릴 때는 그냥 불리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에 설탕 조금 넣어갖고 불리신 다음에, 그 소에다가 녹말을 조금 묻히시고요. 그 대신 그 표고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참기름, 소금, 후추 버무려가지고 녹말 묻힌 다음에 오늘 하는 소고기 육전 있죠. 네. 그 고기를 가운데 넣어주시면 돼요. 가운데다가 놓고. 네. 그럼 한국에서는 네. 이렇게 추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도 비슷한 그런 아, 그럼요. 날이 있죠. 있어요. 네, 네, 있죠. 예, 얘기해 미국 보세요. 가면 뭐 땡스기빙이 있고. 네, 그렇죠. 그 땡스기빙 때는 좀 미국에서는 터키 먹잖아요. 네. 칠면조. 칠면조도 먹고, 그리고 네. 처음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디안들한테 배운 게 옥수수를 심는 거 하고 감자 심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네. 감자하고 옥수수 요리는 빠지지 않고요. 그렇죠. 펌킨으로 호박으로 파이 만들고, 네, 그렇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제가 생스기빈데이 파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아주 자세하게 제가 며느리 처음 봤을 때 네. 그때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하. 제가 유래까지 그 다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유래 읽어주고 하다가 너무 감격을 해갖고 막 울었어. 갑자기 그 사람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실려가지고. 네. 네. 그럼 중국에는 무슨 네. 날이 있는지 아세요? 네, 얘기해보세요. 중추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중추절은? 중추절. 네. 아세요? 중추절? 네. 모르시죠? 아니. 추석하고 비슷한 건데요. 네. 그날은 중국 사람들이 네. 월병을 먹는데요. 네. 이런 약간 둥그란 이렇게 뭐 빵같이 생긴 건데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많이 저는 많이 먹어 봤어요. 그 월병 아주 맛있어요. 네.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네. 이 중추절이 네. 아주 둥글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네. 보름달에다가 네. 또 이렇게 월병까지 먹고 네.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둥그하게 앉아서 이렇게 네. 막 얘기 나누고 하니까 이 중추절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대요. 네. 네. 재밌죠? 네, 좋아요. 또 일본은요? 일본은?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생선을 주고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요. 혹시 아세요? 네, 그렇다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저도 사실 일본에서 이 추석 날을 보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 방송이 일본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괜히 모르는 거 말하면 안 돼. 모르는 거 말아. 혼나요. 아, 민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얘기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네. 동그랗게 이렇게 네. 만들면 되는 거죠? 네, 뒤져보세요. 네. 느타리는요 한꺼번에 잡아갖고 그냥 녹말 묻혀주세요. 이미 간을 한 거잖아요. 계란할 때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볼 때도 네. 혼자서 네. 이렇게 주로 이제 와이프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네. 엄마들이. 네. 근데 그러지 않고 가족이 다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희는요. 저는 남편 담당이라니까요. 남편 담당이고 이제 설날 되면은 만두요. 만두 굉장히 잘 만드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두부전을요. 먼저 올릴게요. 네. 저는 계속 고기를 예쁘게 만들고 있을게요. 그래서 예, 익혀갖고요. 이제 네. 요거 두부 빼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네, 이제 생선이랑 한번 다 해보세요.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아니요, 고기는 아니 고기 하라 소리는 안 했는데. 아, 고기 말고요?
전 맛있게 하는 방법이 네. 결함물 입히지 마시고요. 아, 먼저 고기를 지져내고 난 다음에 아, 결함물을 아. 입혀주시면은요 타질 않으니까 음식이 아주 얌전해져요. 나중에 네. 그러면 이거 하고 네. 이거부터 할게요. 연근이요. 연근. 네. 연근도 하얗게 하고 싶으면 네. 계란 노른자 흰자 갈라서 하면 좋고요. 밀가루 즙으래도 좋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함물 입혀서 그냥 하거든요. 네. 밀가루 입혀서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같이 넣을까요? 아니면 네, 넣어도 돼요. 네. 네, 넣고 이런 것도 꺼내야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채반에다가 그리고 전을 할 때는요. 항상 전 접시를 이렇게 채반 같은 거를 많이 써야지 요게 누져지지 않지 네. 같이 겹쳐 놓으면은요 다 맛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채반은 크게 쓰는 거가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 버섯 한번 줘 보시겠어요? 저는요. 네. 한번 이렇게 갖다가 네. 이렇게 한 번만 속을 완전히 익혔기 때문에 겉에만 계란만 익으면 그쵸. 꺼내면 되겠죠. 네. 그래야지 더 얌전해지니까. 버섯도 올려니까? 네. 버섯은 네,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요. 네. 계란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한쪽에서. 아, 쭉 딱 넣고. 네. 이거는 조금만 더 넣고. 네. 그리고 기름 조금만 더 넉넉하게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연근은 꺼내면서 하세요. 네. 네. 하나 하고. 너무 누릇누릇하지 않아야 좋아요. 그래야지만 데펴 먹을 때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먼저 색이 나게 전을 지져 놓으면은 두 번째 먹을 때 음식이 얌전해지지가 않죠. 두 번째 부칠 때는 이렇게 색이 나면은 바삭하면서 더 맛있죠. 아하. 두 번째 부칠 네네네. 때는 이렇게 상에 나갈 때는 저는 한 번만 부쳐야 되겠어요. 두 번 안 부치고 한 번만. 네, 이것도 한 번이에요. 네. 얌전하게 얌전하게 미색이 날 때 살짝 뒤집어줘서 미색이 날 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 그렇게 이게 좀 차이가 아,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손님 상에 나갈 때 조금 따끈하게 먹을 때 저는 어떤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는데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맛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팬에서 지져야 돼요. 그리고 튀김하다 뒤었을 때는요 계란 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 하얀 막 있죠? 네. 그 막을 싹 붙이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일할 때요 네. 공사하던 거나 일할 때 글루건 사용하잖아요 뜨거운 거 네. 그거 사용하다가 만약에 손에 글루건 묻었잖아요 네. 딱 뛰면 살 다 떨어져요. 가만히 0.1초만 막 주기도문 외우면서 참아요. 그리고 식은 다음에 딱 뛰면은 1도 화상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근데 건드리면 3도 화상 된다니까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요 고기전을 올릴게요. 바로 올릴게요? 네 다요. 이거 뜨거워. 그리고 불을 살짝 줄여가지고. 그리고 고기 할 때는 제일 좋은 거가 뚜껑 닫아줘야 돼요, 한번. 그리고 이제 생선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 다 됐죠. 그죠? 네.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다섯 가지. 좀 이게 들어갔는데. 아, 괜찮아요.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뚜껑 한번 닫아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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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면 되고 이제 그 사이에 결함물만 익히면 다 되니까 아. 네. 고기전 한 거요? 이렇게 주세요. 네. 이렇게 놔주시고요. 네. 이렇게 놔주시고 이쪽에 놔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생선전만 올리면 다 완성했습니다. 이거 좀만 네. 이제 고기 이제 하면 되는 네. 거죠? 미리 저 같은 방법으로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고기가 이미 속이 익었기 때문에 계란물만 익으면 돼요. 그럼 아주 얌전하게 불을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네. 전은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네. 해놓으면 부자 같고요. 그리고 또 갈 때 싸줄 때도 참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한 번만 살짝 뒤집어서 네, 색이 안 나게. 네. 이런 거 하다가 전문가 되겠어요. 아, 그럼요. 살짝. 네. 다 됐어요. 옆에를
자, 이렇게 돌리고. 네. 다 됐어요. 이제 꺼내면 돼요. 네. 다 됐네요. 네. 다 완성했습니다. 네. 선생님, 다 된 건가요? 네, 완성했어요. 네. 네, 오늘 너무 바빴죠? 네, 좀 이렇게 바쁘게 재밌게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연근도 있고, 네. 두부까지 네. 다섯 개 종류를 만들어 봤어요. 육해공군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해놓으면요. 네. 얼마나 든든한지 추석이 지나고 나서도요. 일하고 난 다음에 피곤할 때도 찌개 끓여 먹어도 맛있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다른 거 하셔도 좋으니까요. 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섯 가지 전 만들어봤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레시피 다이어리. 생선, 소고기, 버섯, 연근, 두부로 만든 다섯 가지 전. 더욱 고소하고 맛있게 만드는 법 궁금하시죠? 행복한 식탁에서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달걀을 체에 한번 걸러낸다. 느타리 버섯은 먹기 좋게 찢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놓는다. 버섯이 데쳐지면 건져 물기를 없앤다. 버섯에 소금, 후추, 참기름을 약간 뿌리고 버무린다. 양념에 재워둔 버섯에 녹말가루를 골고루 묻힌다. 버섯은 달걀물을 입혀 팬에 지진다. 연근은 껍질을 벗겨 동그랗게 썬다. 썰어놓은 연근은 끓는 물에 푹 삶는다. 소금, 후추, 참기름을 약간 뿌린 후 버무린다. 녹말을 묻힌 연근은 달걀물을 입혀 팬에 지져낸다. 청주 두 큰술을 뿌려 핏물을 뺀 간 소고기에 녹말 네 큰술, 다진 버섯 한 큰술, 다진 당근 한 큰술, 다진파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설탕 반 큰술, 그리고 소금, 후추 약간을 넣고 섞어 넣는다. 양념한 소고기는 치대고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넣는다. 팬에 오일을 두른 뒤 고기전을 올려 뚜껑을 닫는다. 한번 익힌 고기는 달걀물을 입혀 다시 한번 약한 불에서 지진다. 흰살 생선살을 준비해 도톰하게 포를 뜬다. 썰어놓은 생선살에 청주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넣고 재워둔다. 두부는 물기를 제거하고 네모지게 썰어놓는다. 썰어놓은 두부에 소금과 후추 약간을 뿌려 밑간을 한다. 밑간한 두부에 녹말을 묻히고 달걀에 담가 팬에 지져낸다. 올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추석 음식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더욱 맛있고 손쉽고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생선, 소고기, 버섯, 연근, 두부로 만든 다섯 가지 전 완성입니다. 정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세요. 오케이, welcome back everyone. It's tasting time.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시식을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야외 속에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네요. 네. 아, 어떠세요, 기분?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한번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연 속에서 요리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한 번 더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전 하나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다섯 가지 종류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버섯도 있고 뭐 네. 두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다양해가지고 네.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네. 자, 어, 이거 뭐예요? 네, 이건 나뭇잎. 선생님이 세팅한 거죠? 네, 나뭇잎 조금만 잘라가지고요. 네. 이렇게 종이 껴있는 젓가락 껴놓으면은요, 보기에도 조금 예쁘니까. 네. 저녁 때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뭐 있을 때 있죠? 네.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예뻐요. 예쁘나게 100% natural 네. 냅킨이네요. 네. 좋습니다.
시식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다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접시에다가 네. 네. 해서, 또 이런 맛있는 버섯까지, 연근도 있고, 하나씩, 이거 네. 두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생선. 네. 네. 야, 이렇게 다섯 개. 뭐부터 먹을까요? 아, 골라주세요. 네, 드시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연근부터. 아, 먹을게요. 그래요? 이게 아주 건강에도 좋다고 이렇게 해서. 네. 왠지 이 자연 속에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고, 네. 아, 이 연근은 좀 아삭아삭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연근을 또 조금 더 세력게 하고 싶다. 네. 그럴 때는 연근을 얇게 썰어갖고 삶은 다음에 사이에다가 녹말 묻히고 나서 고기를 샌드처럼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을 부쳐도 아주 맛이 근사해지죠. 네, 선생님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계속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생선전도 생선? 이제 예, 맛있어요. 네. 생선전은 제일 중요한 거가 완전히 해동하고 난 다음에 녹말을 묻혀야 된다는 거. 안에 보세요. 안에가 너무 예술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게 생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살짝 익힌 맛이 있어가지고 네. 청주하고 참기름을 뿌려가지고 잡냄새를 잡아서 생선이 식어도 맛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없을 때까지 먹을 수 있겠네요. 자, 두부. 네. 두부는요, 저희는 두부를 고기 대신 먹는 집이거든요. 근데 두부만 그냥 지져서 먹으면은 그냥 이렇게 깨지는 느낌이 드는데 두부를 소금 후추 뿌려갖고 참기름 뿌린 다음에 녹말 묻혀서 지져내면은요, 아침 식사로도요, 고기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맛있고요. 이렇게 구운 다음에요, 빵에다가 샌드해서 드셔도 두부 샌드위치가 되니까 아주 맛이 근사해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네요. 네. 이 자연을 느끼면서 먹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너무 아름다운 네. 것이에요. 자, 이제 버섯, 네. 우리가 무슨 버섯이죠, 이게? 느타리요. 네. 느타리 버섯은 울타리 같다고 해가지고 느타리 같고요. 알겠습니다. 버섯. 비타민이 많아요, 이게? 네. 그래요? 그리고 버섯 드시면은요, 항암식품이라 해가지고 아주 건강식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국을 끓여도 참 맛있고요. 전을 부쳐도 좋고 튀김을 해도 좋고 그래요. 야, 이 버섯도 맛있네요. 아, 버섯 아주 좋아요. 이게 문제네요. 이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아니요. 맛있어가지고. 최소한 전 하면은 추석 때니까 여럿이 또 음식도 나눠야 되니까 수고할 때 조금만 수고하면은 네. 제일 좋고요. 또 요즘에는 왜 친척들끼리 모이면서 포트락으로 많이 해가잖아요. 네. 그럴 때 전에 가면은 조금은 시간은 들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덜 고생하니까 또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요. 또 그런 것도 행복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저는 추석날 다른 집은 이렇게 음식들 나눠서 해오지만 저는 제가 다 하잖아요. 그냥 다들 우아하게 오라 그래요. 왜냐면 저 혼자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만들어요. 다 해요, 그냥. 네. 아, 희생하시고. 아니, 희생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해요. 재미로. 네. 네, 그게 제일 좋죠. 재미로 네. 하면 모든 게 즐겁잖아요. 저도 이 요리 만드는 거 재미로 해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마지막 고기. 야. 그래도 고기가 맛있네요. 젊은 사람들은 고기 좋아해서 원래 요 전을 갖고 부드럽게 하려고 어떤 집은 돼지고기를 갖다가 30% 넣고 소고기를 70% 넣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돼지고기를 70% 넣고 소고기를 30% 넣지만요. 저는 소고기만 주로 해요. 그 대신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전분을 넣어가지고 핏물을 빼서 해놓으니까요. 맛이 아주 담백해서 조그만 모닝빵에 집어넣어서 먹어도 맛이 근사해지고요. 찌개 끓일 때도 좋고 비빔밥 할 때도 툭툭툭 깨가지고요. 나물이랑 같이 비벼 드셔도요. 고추장 한 숟가락만 딱 집어넣으면 따로 고기가 필요 없어요. 네. 네, 한 바퀴 더 돌시죠. 네. 네. 농담이고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해요? 네, 좋죠. 하나 좋은 게 배워가지고 너무 네. 좋네요. 네. 아, 오늘이 또 추석날이라서 우리가 네. 전 만들어 봤는데요. 보니까 추석 이제 밤이 되면 네. 보름달이 이렇게 둥그랗게 이렇게 막 이렇게 뜨잖아요. 네. 하늘에. 그럼 한국에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달을 보면서 소원을 이렇게 빈다고 들었어요. 네. 소원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 하나님께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달을 보고 빌었고 산을 보고 빌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욥기 7장에 보면은요 네. 7장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읽을 때 아니면 생각할 때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속상했던 거 참은 거는요 그게 막 속에서 분노로 남지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참은 것들은요 우리 인생의 크레딧이 좋아지니까 네. 추석날 봉사하면 너무 좋고요. 저는 안 믿는 친척들 오면요 추석날 나물 무칠 때 깨소금을 십자가로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를 먹고 나면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다 우리들이 하는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된다 하면은요 네. 참 좋고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지죠. 맞아요. 그리고 추석날 뿐만 아니라 네. 365일 24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곁에 서 네. 해주시니까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네. 우리의 부모는 졸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맞아. 우리를 지킨다 생각하니까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불량 학생 안 되려면은요 말씀도 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한 주간 됐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뭐 추석날 뿐만 아니라 뭐 보름달 있는 날만 아니라 365일이 우리랑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네, 기대도 되고 24시간 동안 뭐 소통을 가능하니까 너무 그럼요. 좋은 것 같아요. 안심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구역이 없어요. 그러게요. 예, 소통이 안 되는 구역이 없고 통화가 안 되는 구역이 네. 없으니까. 어디서나 네. 아무 때나. 네네. 네, 너무 좋은 거죠. 시간 제한도 없으시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전을 만들어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엄마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도 하고 애들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요리나 아니면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바로 답변을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혹시나 배우고 싶은 요리 있으면은요. 글 올려주시면 제가 웬만한 건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올려주세요. 선생님 확실하신 거죠? 아, 그럼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배워서 연습해서 새 레시피 만들어서라도 올릴게요. 네, 선생님 좋은 게 이렇게 자신이 넘치시니까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요리 커버하실 수 있다고. 왜냐하면 감당치 못할 일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네. 네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해피 추석! 바이바이!